도쿄대학 로봇공학 연구진과 샤프가 공동 개발한 초소형 로봇 휴대폰 로보혼입니다. 로보혼은 19.5cm의 신장에 390g의 무게, 등에는 2인치의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는 2족 보행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 휴대폰입니다. 일반적인 전화 기능과 함께 머리 부분에 빔 프로젝터가 내장되어 사진이나 동영상, 지도 등 다양한 이미지를 투영할 수 있고요. 800만화소 카메라가 내장되어 동영상과 사진 촬영이 가능하죠. 안면인식 기능이 적용되어 사용자를 확인한 후 각 장소와 상황에 맞는 행동과 작동이 가능하며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유저의 일정을 체크하고 상황에 맞게 스케줄을 알려줍니다. 또한 수신된 메시지를 읽어주고 사람들의 사진을 촬영하며 음성 명령을 통해 콜택시를 부르기도 하죠. 여러 면에서 사용자와의 유대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품인 듯한데요. 샤프의 로보는 2016년인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도쿄대와 샤프가 공동 개발한 초소형 로봇 휴대폰 로보혼이었습니다.